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5페이지에, 15페이지. 15페이지 1번부터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요 1번은 그죠? 그 유언이잖아요, 유언. 무슨 유언? 유언장을 작성한 유언이 동그라미 하고 승립하는 시점. 자, 거기 들고 유언은 승립하는 시점. 언제? 아우, 사망은 효력. 그래서 요는 어디다, 자, 유언 동그라미 하고 문제. 어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고 또 어디 동그라미? 승립. 아니, 문제에서, 문제에서. 유언 동그라미 하고 뭐, 승립. 자, 승립하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 뭐다? 작성을 완료한 때고, 효력이 발생하는 때 하면 뭐한 때? 사망한 때.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2번 간다, 2번. 아까 항상 근거를, 2번 문제에 어디 동그라미? 효력 동그라미 요건. 자, 고개 들고 효력 요건 나오면 무조건 일단 뭐, 효력 요건이 아닌 것 하면 뭐 찾는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는 것딱 찾는다. 그러면 몇 번? 3번.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자, 넘기지 말고 거기 2번 보면 여러분 효력 하면 토지거래 허가.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허가 받아야 유효. 그 다음에 여러분 조건 기한은 뭐와 관계가 있다? 효력. 무슨 역? 효력. 여러분 조건 기한에서 승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지?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 조건, 기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사망. 그런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대리권이 있어야 뭐, 유효.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런가? 짧게 나왔을 때는 그런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6. 예? 짧게 나올 때는 아까 그런 거, 아까 문제를 잘 짧게 나왔을 때는 거기에 항상 그 나와 있는 그 아까 그런 거 함축되어 있는 뜻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16번.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했잖아. 그지? 자, 중도금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 해제한 경우 끊고. 자, 갑인 을이 중도금을 안 줘가지고 갑이 해지했잖아요, 그지? 근데 을에게 오히려 거꾸로 을에게 착오가 있다. 취소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을이 잘못한 건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X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자, 여러분. 자, 알고 있는 병이, 자, 이, 그냥 병, 제2 매수인이 알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적극 가담해야 몇 조? 103조. 알고 있는 병 출치고, 을로, 갑으로부터 매수한 게 특별한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단순한 이중 매매. 그지? 자, 갑이 가장 매매하여 을 명의로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 자,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맞죠? 그럼 갑과 을이나 갑과 병이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보자면 상속인은. 그래서 병은 제3자가 아니고 뭐 여전히 뭐다? 당사자다. 그런 말이지. 그다음 지분을 착각하여 계약세 목적에 X 토지가 Y 토지로 기재한 경우. 자, 여러분 합의는 뭐로 했지만 X로 했지만 기재하는 과정에서 Y의 결함은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걸 뭐 O 표시 무예. 그래서 계약은 여전히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뭐에 대해서 X 맞습니까? 예. 4번 맞고 5번 갑니다. 자, 정소유의 X 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끊고. 자, 누구 갑의 아버지는 누구다? 정이지. 정의 엑스토 상속, 갑은 상속세를 면하려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은 103조이다. OX, X. 핵심 단어. 그렇지.
탈세를 목적으로 뭐 이런 거는 단속 규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특히 세금 100% 단속 규정. 되겠습니까? 세금이 103조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1번은 유부남 유부녀 불륜 103조 무효 맞습니까? 예. 2번 1번은 불륜관계 동그라미 2번은 평생동안 일정한 기간만 하지 않겠다 유효 근데 장기간 평생 하면 이건 유효 무효? 무효 3번 국가기밀 하면 이건 범죄 4번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공무원이 돈 공무원이 만약 위법하게 하고 돈 그건 당연히 103조고 정당하게 돈을 받아도 그건 뇌물적 성격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동그라미는 어디에 해야 되노? 공무원 돈 그치 그 다음 5번 어디에 줄 치노? 예? 쓸 용도로 차용 쓸 용도로 차용했는데 그럼 자 빌려주는 사람이 알고 있었다 103조 빌려주는 사람이 모르고 있었다 유효 이제 문제 요렇게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요렇게 풀면은 무조건 60점 넘어간다 핵심 단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한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풀면 무조건 60점 넘어간다고 그냥 쭉 읽어서 푸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 쓸 용도로 누가 모르고 있다 빌려주는 사람이 모르고 있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이거 뭐 동기 쓸 용도로 동기 동기를 무슨 방에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무효 모르고 있다 뭐 유효 동기가 103조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갑이 을에게 대금을 모두 받아서 이전 등에 해주는 병이 갑의 어디에다 동그라미 병이 동그라미 적극 가담 하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자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찾아온다 여기서 을이 갑을 뭐하여 대위해서 무슨까지 끝까지 누가 가지고 있든 맞습니까 예 갑과 병은 매매 계약은 뭐 무효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103조 무효 가인 규정하고 103조 다르죠. 가인 규정은 민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다. 법의 근거 규정이 있고 법의 근거 규정이 없는데 무효가 되면 몇 조? 103조. 그지? 자, 그럼 갑병 무효면은 갑이 소유자지만 갑은 불법원인 경우 746조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례가냐. 그래서 갑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되겠습니까? 예, 3번. 그래서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만 1, 2, 3, 4는 1, 2, 3은 확실하게 틀린 거 아닌데 여러분 이제 4, 5에서 여러분 막 갈등하잖아요. 그럼 4번은 자, 어른 그럼 찾아오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접이다.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럼 어른 병에게 말소하면 직접이라는 말이지 어리 병에게 뭐 직접 생략됐다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런 건 이제 연습 6번 무효가 아닌 거 어디 주택법 그 무슨 법 법 전매 하면은 이건 단속 규정. 그렇지. 잘 배웠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그럼 넘기지만 넘기지 말고 6번에 3번. 3번.
3번. 기본 재산. 무슨 재산? 기본 재산. 기본 재산 처분. 하면은 이건 몇 조 무효? 103조 간다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 뭐, 공무원 돈, 그지? 그런 거. 자, 그 다음, 7번.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은 무효지만, 1번은, 아, 기억. 기억은 뭐지만, 무효지만 몇 조가 아니다. 103조가 아니다. 108조, 그지? 어쨌든 103조 아니다. 오. 그 다음, 여러분, 어디에도 줄치노?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판례가 103조로 봅니다. 됐습니까? 뭐하게?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이건 몇 조? 103조. 그 다음, 디귿. 디귿. 임치하는 약정, 그대로 마다 유효. 리얼. 뭐가 후야.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 유효. 평생 장기간 하면 뭐, 무효. 그 다음, 미음. 공무원 금전. 하면 이건 103조. 그럼 103조가 아닌가? 기억, 디귿, 리얼. 맞습니까? 예. 그래서 몇 번? 2번. 자, 그 다음 8번. 똑같다. 이건 뭐, 무슨 것 가담? 적 것 가담. 풀 것도 없죠.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찾아온다? 을이,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자, 9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5번. 여부는 때. 여부는 때. 행위시, 행위시, 계약 체결한 때, 법률 행위시,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OX, X, 무슨 행위시, 주어가 법률 행위 가잖아요. 주어가 무슨 행위가? 법률 행위가 하니까 무슨 행위시, 법률 행위시, 그치? 여러분, 저처럼 하면은 100점은 못 맞아도 몇 점? 90점은 맞는다고. 무조건 밀어붙여라. 법률행위가 하면 때. 아니, 법률행위가 하면 뭐 때, 어느 때. 법률행위 시. 해제하면 뭐 해제 시. 여러분, 우리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해제하면 원상회복 업무가 있잖아요. 원칙 무슨 상한, 원물 상한,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가격 상한. 맞죠? 언제를 기준으로? 해제 시, 해제 시, 항상 그런 거 때 나온다고 기준. 그 다음 10번. 여러분, 그, 아, 9번에 3번 한번 보는데, 9번에 3번은 여러분 성립 과정에서 강박 나오면 일단 유효. 무슨 과정? 성립 과정에서 강박하면 뭐 유효고, 단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조심한다. 그 다음에 9번에 2번, 무효가 되면 무슨지, 누구든지 무한 자도 위반한 자도. 맞습니까? 예. 그 다음 10번 갑니다. 틀린 거.
그게 그거 계속 나오죠, 그지? 5번, 10번에 5번. 주어, 누가? 대리인이, 매도인, 너희 배명의 즉, 그러면 매수인의 대리인이라는 거지. 그럼 매수인이 뭐 하고 있어 또? 모르고 있어 또몇 조다? 103조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된다. 그치? 여러분, 아까 보험 넣으면은 부정보험 하면 보험범죄 103조다. 되겠습니까? 예. 103조는 법의 규정이 없는 거니까 조금씩 조금씩 시대의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런가. 자, 그 다음 11번 갑니다. 여러분, 11번 잘 나온다. 불륜하고 등계해줬다. 일단은 누가? 첩. 100%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병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자, 갑과 을의 정력계약은 103조 무효. 5. 갑은 을에게 말소 있다 없다? 없다. 넘어갔다 못 찾아오죠. 명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누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을. 하고 갑은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기역, 디귿 맞죠? 예. 만약 을이 병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 등기해줬다면 병은, 갑은 병에게 있다 없다? 없다.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해서 몇 번? 4번. 자, 그 다음 12번 갑니다. 감히 을에게 인도하여서나, 이전 을에게 격려하였다. 근데 병이 감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격려받았다. 옳은 것. 자, 문제만 가지고 하면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근데 을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 할수 있다 없다? 있죠. 단순한 이중매매다, 지금. 문제 제목 붙이면 단순한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지? 그럼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아야야, 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지금 됐습니까? 예. 자, 1번 갑니다. 옳은 것 찾으면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는 알고 병이 A로부터 매수해도 갑병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 갑의 병의 행위가 무효인 경우 줄치고. 자, 요렇게. 갑병은 지금 유효죠. 근데 요 무효인 경우 나오면은 요 문제를 가지고 103조인 경우 이 말이지. 문제 풀때 오는 거 조심해야 된다. 뭐인 경우? 니은은 어디에서 줄치노? 갑병의 매매가 무효인 경우 하면은 자, 전제가 갑을 갑병인데 갑병으로 간게 뭐다? 103조인 경우. 뭐인 경우? 103조인 경우. 그럼 103조인 경우는 누가? 을이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오죠. 병의 토지를 정의해주면 정의 병으로부터 이전 받은 때 끊고 다시 정의 갑과 병의 매매 사실에 대해서 선의라 하더라도 됐습니까? 정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예. 정은 A 토지를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누가 찾아온다? 을이, 무슨 가지? 끝까지. 그 다음,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요런 문제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 2번은 몇 조다? 103조. 자, 3번은 아무런 말이 없죠. 갑과 병의 무효인 경우 말 없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와서 단순한 무슨 매매로 간다? 이중매매. 3번은 단순한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럼 단순한 이중매매에서는 누가 소유자고? 병이 소유자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제자리로. 단순한 무슨 매매? 이중매매. 자, 선의의 병이 을에 대해서 A 토지 명도를 청구한 경우 을이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으로 유치권 성립을 주장. OX, X. 유치권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중매매에서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꼭 기억한다. 요거. 그럼 일단은 누가 소유자다? 병. 그럼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노? 을. 병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하니까 을이 자기가 지금 이제 그러면 못 찾으니까 손해배상을 가지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여기 꼭 기억한다. 3번 짱 중요. 자, 요거 잘 내는 거요. 이중매매에서 무슨 건 없고 유치권 없고 명의신탁에서도 유치권 없다. 잘 나온다. 다시 무슨 매매도 유치권 없고 이중매매도 유치권 없고 무슨 신탁에서도 명의신탁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꼭 기억한다. 3번 짱 중요. 4번 갑니다.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건 무슨 매매, 본문으로 가지고 한다. 무슨 매매? 이중매매. 누가 소유자? 병. 그렇지. 병이 A 토지에서 갑과 을의 매매 사실 및 갑이 무자리한 경우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서 안 경우 갑과 병이 A 토지 매매 계약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을은 갑과 병의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저번에 했죠. 만약에 을이 사해행위를 가지고 만약에 취소하려면은 을이 받을 게 돈이라야 되는데 이 돈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지. 물건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을이 A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때. 자, 일단 소유권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병. 그럼 을이 인도받아가 점유하고 있으면 아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 시작했죠. 그러니까 무슨 시효, 자주 점유고 무슨 시효 할 수 있다? 취득시효. 몇 년? 20년. 그래서 을이 A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 25년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을은 A토지를 시효 취득할 여지는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12번 좋은 내용들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그냥 여러분 만약에 103조, 아 104조 불공정, 불공정이 되었을 때 무슨 공정이 되었을 때? 불공정이 되었을 때 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하는 약정은 100무효. 무슨 공정 몇 조가 되었을 때? 104조가 되었을 때 뭐 제기할 수 없다. 소송 제기하지 않는다 하는 합의는 위헌무효? 무효. 그래서 그 여러분 그 13번에 4번 불공정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그 계약에 관한 소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는 위헌무효? 무효. 기억이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13번에 5번. 자, 내용은 103조가 아니지만 조건이 103조다. 뭐가? 조건이 103조면 여전히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2번도 여러분 공무원 돈 하면 무조건 몇 조? 103조.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1번, 13번에 1번. 해제 조건 동그라미 하고. 그럼 자, 고기 들고 해제 조건은 어떤 게 있고 먼저 받고 나중에 끝내면 어떻게 한다? 준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끝내면서 준다. 되겠습니까? 유효, 무효? 무효. 끝내면서 줬던 거 돌려받는다. 죄송합니다. 해제 조건. 다시 종료 해제 조건 하면 뭐? 무효. 끝내면 준다. 그대로 뭐 정지 조건. 그대로 뭐 유효. 자, 종료 무슨 조건? 해제 조건 하면 뭐 무효. 줬다가 끝내면은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 뭐 무효. 끝내면은 준다. 그대로 뭐다? 유효.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나온다. 부첩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하면 뭐 무효. 종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대로 뭐다? 유효. 꼭 기억한다. 그 다음 14번 104조 무상편무 경매 적용되지 않죠. 맞습니까? 무행위 전환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대 경무 대 무슨 궁 봉궁 그 틀린 거 몇 번? 4번
무슨 대? 경무대, 본공 다 알아듣죠? 그죠? 인터넷하는 사람, 제가 경무대, 본공 하면 절마저게 무슨 말이야? 하면은, 어떻게, 이 문제 풀이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앞에 이론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론을 들어야지, 그지? 무슨 대? 경무대, 무슨 공, 본공. 그 다음, 해당하는 지는 아까 뭐, 체결시, 다른 말로, 다시 매매 계약 시, 법률 행위 시 같은 말이지. 계약 체결 당시, 다른 말로 법률 행위 시, 다른 말로 매매 계약 체결 시, 매매 시 다 좋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15번에 5번 아까 좀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슨 행위 전환 있다? 무행위 전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 풀 때 되겠습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16번. 몇 번? 16번. 문제 요렇게 푸는 거다, 오늘 딱 요 푸는 거. 막 이게 문제 선생님 설명하면서 푸는 게 아니고, 문제 요렇게 푸는 거. 무슨 단어? 핵심 단어. 다른 말로? 키워드. 무슨 워드? 키워드. 키워드를 확실하게. 자, 그럼 16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역시 틀린 거 3번. 자, 고개 들고. 무경험, 어떤 무경험? 그렇지.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을 말하지 특정 영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그럼 딱 틀린 거 몇 번? 3번. 그래 일반 경험의 부족을 말한다. 이렇게 되지. 특정 영역 하면 OX, X.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6번에 4번 제일 중요하죠. 무슨 방위?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의사.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려는 뭐가 없다면? 의사가 없다면 다른 요건은 다 갖춰도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 그지? 그 다음에 뭐 없고? 추인 없고?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고, 104조는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 17번. 17번 이거 옛날에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거다.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수업시간에 이야기 했잖아요. 2000년 사법시험에 중개사 시험 지금 비슷하게 나 고쳐서 이걸 좀 고쳐서 내겠지. 짧게 해가지고. 자, 한번 본다. 사례에 관해서 옳은가? 뭐에 관해서 옳은가? 사례에 관해서 옳은가? 갑은 여러분 어쨌든 이런 거 할 때 뭐 기억해야 되노? 키워드인데 키워드 앞에 주어. 그렇지. 아, 너무 잘 배웠네. 갑은 을로부터. 자, 갑은 동그라미 하고 어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고 또 어디? 매수. 그럼 갑이 샀잖아요. 갑이 을로부터 매수하면서. 자, 갑이 샀습니다. 갑이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 비밀 등기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누가? 갑이. 또한 이를 병이 훨씬 높은 금액의 미등기채로 전매하면 슉 끊고. 자, 갑이 사가지고 미등기채로 다시 누가에게 팔면서? 병에게 팔면서 만일 세무서가 이를 적발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끊고 이를 병이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여기까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핵심 단어. 병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싸게 팔면서 양도소득세 너가 내라. 원래 매도인이 내야 되지만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그대로 마다 유효. 자, 미등기 전매주 지금. 누가? 갑이. 미등기채로 병이 팔면서 나중에 적발돼가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도 누가 부담하기로? 병이 부담하도록. 적발돼갖고 병이 부담하도록 약정 그대로 마다 유효. 요까야 뭐 문제 없지 뭐. 근데 병은 동그라미. 그 토지를 매수해야만 궁박 병은 동그라미 궁박 동그라미 현저히 높은 금액
동그라미. 그럼 궁박, 현재의 불균형. 요거하고 이를 뭐하였다? 수락하였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병은 요건 갖추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를 가지고 내겠노? 104조가 되려면 병하고 당사자 누구고? 갑이지. 그럼 갑이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무효. 갑이 이용하려는 뭐가 없었다면, 의사가 없었다면 그대로 뭐 유효 해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맞습니까? 예. 그럼 지금 여기에 104조, 그럼 결국 이거 104조, 문제가 104조 나왔으니까 104조이냐 아니냐 되려면은 누구 요건만 갖추면 되노? 갑. 갑이 병이 궁박을 이용해서 현재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하려는 갑의 의사가 있었다 하면은 뭐 무효. 없었다 그대로 뭐 유효 이렇게 간다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어른. 자, 어른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매도인이지. 아까 갑은 매수하면서 했잖아요. 그럼 어른, 갑과 갑의 매매계약 양도소득의 협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사유질서에 반하는 행위므로 OX. 어디, 왜 X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103조이므로 OX. X.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103조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속 규정이지. 국어 되어 있네, 국어. 아까 뭐를 목적으로, 빨리.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03조이므로 OX, X. 쉽다. 사법시험이 뭐 국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국어가 안 되면은 민법은 개판되는 거지. 선생님 민법이 어려워요. 선생님 나는 국어가 안 돼요. 이 말하고 똑같다고. 선생님 민법 어려워요. 어? 근데 여러분 그 막 인터넷 듣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 어려워요. 이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창피 소리인 줄 알아야 된다. 선생님 저는 뭐 해요? 띨빵해요. 이 말하고 똑같다고.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선생님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게 그게 자랑이냐고. 다른 사람 아는 사람도 많다. 쉽다는 사람도 많고 재밌다는 사람도 많고. 근데 선생님 응? 그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선생님한테 우리 요는 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다른 데서 하잖아요. 딱 오거든 어떤 사람이. 선생님 있잖아요. 내가 옆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다 모른다 해갖고 왔어요. 딱 이러잖아. 다른 사람이 뭐 한다고? 저는 그러면 뚜껑이 확 열려버립니다. 와, 선생님 네가 가리키는 게 무슨 빵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모른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 말하고 똑같다 이게. 그 질문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다. 열받아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저만 모르는 것 같은데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 좀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이러면은 선생님 더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척은지심. 근데 그거를 자기만 모르는데 그걸 다른 사람 핑계를 댄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선생님, 그럼 선생님 네가 설명했는데 무슨 빵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왔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 그러면 저는 확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다혈질이잖아요. 안 가르쳐준다 절대로. 그 다음에 질문할 때 선생님 다른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 몰라서 왔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이러면은 더 친절하게 아는 것까지 비법까지 가르쳐준다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번은 뭐를 목적으로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103조이므로 OX, X. 이렇게 나온다고. 민법은 그래, 국어. 2번 병은 아까 누구? 병은 갑과 전매계약이 원래 매도인이 분할 양도선을 매수인 자신이 분할하는 것이어서 불법 조건에 해당하여 103조이므로 OX, X.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병이 됐습니까? 뭐 매수인 병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어서 103조이므로 OX, X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3번 병이 감가전명액을 책임을 공방한 상태였다더라도 무경험이 아니었다면 없다. OX, X, 국어, 국어다 이거 지금 국어 문제라고. 어디다가 줄 쳐야 되겠노? 줄 치고 싶은데 한번 쳐봐라. 응. 핵심 단어. 그렇지. 국어 이제 좀 되네. 아니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아니었다면 이 무슨 말이고? 해석해봐라. 지금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궁박이었다 하더라도 한 개는 있었다 하더라도 무경험이 아니었다면 104조가 아니다. 이 말은 세 개 다 있어야 104조가 될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 한 개만 있고 두 개 경솔 무경험이 아니었다면 두 개가 없다면 없다 하는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은 몇 개가 있어야 세 개 모두 있어야 104조가 될 수 있다 하므로 OX, X 완전히 국어지. 국어가 안 되면 이해 안 간다. 이게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지금 국어가 안 되는 거지. 핵심 단어 아니었다면 없다. 그럼 거꾸로 있다로 하려면 세 개 모두 있어야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틀린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주문. 우리 주관적인 요건은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 그치? 요렇게 나온다고. 사법시험은 결국 이제 국어라는 거지. 중개사는 두 줄로 나오니까 간단하게 눈에 보이게 내고 사법시험은 국어로 나온다고. 내용은 똑같은데. 4번 갑니다. 병이. 주어 중요하죠. 병이. 감가 전매경을 책임. 경제적 원인 행위한 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경영은 궁박이 있던 경우에도 자 아까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가리지 않고 어쨌든 궁박이 자 요까지는 맞죠 지금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이었던 경우에도 104조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치 1, 2, 3, 4 다 틀렸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요 이제 보니까 5번은 위전매 계약 당시 병에게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었다는 감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 중요한 거는 뭐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감히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어디서 동그라미 의사가 없었다면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병원 위전매 계약을 민법 104조 불공정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병이 기준이죠. 갑이 상대방 갑이 이것을 불공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뭐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뭐 무효 없으면 그대로 뭐 유효.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된대 이게. 그럼 18번은 여러분 그죠? 18번은 A와 B는 토지매개일체 쌍방이 모두 공공재익세는 969의 39번지에 있는 100평 가방의 토지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끊고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핵심 단어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 그치, 그치. 이제 조금 하네. 계약 승인했다, 안 했다? 했다. 몇 번지? 39번지. 그치? 몇 번지? 39번지. 계약 승인했다, 안 했다? 했다. 안 써도 합의하였다, 하였다 하면 계약 승인했다, 우리 문제에서. 근데 목적물의 지문에 착각을 일으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목적물인 갑의 토지와 혈견인 몇 번지? 36번지 100평을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이건 무슨 표시네? 오표시.
그럼 계약은 몇 번지? 39번지. 승립 몇 번지? 39번지. 승립 39. 기재 36. 36은 무슨 표시? 5표시. 그치? 근데 이제 39 합인데 39를 갑. 괜히 헷갈리려고 그냥 갑 이러면 되는데 39번지 갑. 표시는 뭐? 36번지 을. 을은 무슨 표시? 5표시. 계약은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갑. 맞습니까? 예. 그래서 1번 갑니다. A와 B는 갑에 대해서 승립하라. 자, 차고 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표시다? 5표시. A와 B는 표시된 대로 을에 대해서 승립. OX, X. 자, 을의 결함. 표시한 36 을의 결함. 어사 표시가 무승금도 조금도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을에 대해서는 차고라는 것도 나올 수 없다. 아예 무슨 표시가 없기 때문에. 어느 거에 대해서? 을 36번지. 자, 계약은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몇 번지? 39번지. A. 아니, 갑. 그지? 39번지 갑. 맞습니까? 예. 그래서 36번지 을은 뭐 없다? 의사표시가 없고, 그래서 뭐 없다? 차고 없다. 5표시.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을에 대해서 승립하나. 1, 2번, 3번 을에 대해서 승립. OX, X. 을에 대해서는 늑자가 아예 없다. 맞습니까? 예. 자, 4번 갑니다. A와 B는 실제로 의혹한 대로 갑에 대해서 승립하고 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 B 명의로 격려된 등기는 뭐 없이, 원인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뭐다? 무효. 맞죠? 자, 무효에서는 어느 게 핵심 단어? 원인 없이. 원인 없이는 다른 말로 늑자. 어사 표시 없이. 그런 말이다. 뭐야. 그래서 여러분 법률행위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됩니까? 어사 표시. 그래서 요 을에 대해서는 아예 늑자가 없다. 무슨 표시? 어사 표시 없다. 그래서 뭐 없고 차고 없고. 그건 어사 표시 없는 상태에서 을 앞으로 등기됐다. 그걸 뭐, 무슨 원인 뭐 없이? 원인 없이 등기. 유효 무효? 무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A와 B의 매매계약 무효로서. A와 B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그대로 뭐 유효. 뭐에 대해서? 값. 맞습니까? 예. 그럼 을에 대해서는 아예 승립하지? 아예 을은 승립한다 안 한다? 와. 그렇지. 되겠으면 그런 식으로 자꾸만 분석하는 연습 자꾸만 돼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9번. 갑은 갑은 97년 5월 친구. 딱 밑에 보니까 딱 이렇게 숫자 나오잖아. 밑에 빨리 본문부터 쫙 보니까 뭐가 없네. 숫자 날짜가 없네. 그럼 날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97년 5월경 친구들에게 사업장 5천만 원 무이자로 빌려주고 98년 5월 말까지 상환받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사업이 곤란에 빠진 을은 98년 9월 초에 이르러 갑을 찾아와서 아무리 애를 써도 4천만 원밖에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나머지 아까 천만 원 얼마 빌려줬는데 5천, 4천 가져와서 나머지는 없던 일로 해준다면 4천만 원 곧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을의 사업체 사실을 전하는 갑은 일단 4천만 원을 받아두게 나머지는 추후 어떻게 하든 받아내겠다는 생각에서 허락하여 주고 4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법률 관계에서 가장 잘 설명. 자, 요거는 어디다 그 본문에 일단 본문에서 찾아야 된다. 일단 본문에 뭐가 핵심 단어 한번 증거를 한번 찾아봐라. 아니, 이는 지금 누가? 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갑이 중요하지. 그렇지.
추후에 어떻게든 받아냈다는 생각하에 허락을 주고 4천만을 돌려받았다. 이거 뭐 비즈니어스 표시. 일단 얼마 받고 4천만 원 받고 나중에 얼마 1천만 원 받겠다. 무슨 진이 비진이. 그럼 자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4천 그대로 뭐 유효 4천으로 그대로 그냥 그럼 누가 을이 알고 있다 하면은 아까 4천 무효고 여전히 1천 계속 받을 게 있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4천 받고 아니 아까 뭐 못 받았다지? 천. 근데 4천 받고 그걸로 무슨 K? 오케이 하면 채무 1분 면제. 있지? 그건 뭐 무슨 공정 아니다? 불공정 아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무슨 104조에 해당되어 채무 면제 의사표시는 뭐다? 무효가 아니고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갑의 행위는 친분관계에서는 별 법적 효력이 없고가 아니고 뭐 법적 효력이 있다. 갑은 을의 이행지체는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제대로 약속 안 지키면 무이자일지라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을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강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10조 에 대하여 갑은 자신의 잔존 채무 면제 의사 표시를 취소 있다가 아니고 이거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갑은 실제로 자신이 잔존 채무에 채무 면제가 없음을 을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던 사실을 뭐하지 못하는 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을은 갑이 4천만 원 받고 1천만 원 더 받겠다 하는 그 비진이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특별한 사실은 모르고 있죠. 선의로 추정하잖아요. 선의 무과실. 그러면 갑이 나중에 나머지 천만 원을 하려면 4천 받고 내가 나중에 일단 급하니까 얼마 받고 4천 받고 나중에 천만 원 받을 것 천만 원 또 청구할 것이라는 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걸 갑이 누가 입증? 갑이 입증해야만 별도로 천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주어. 갑은 큰 주어는 갑은이지 항상 주어. 키워드. 키워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주어. 갑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던 사실을 뭐하지 못하는 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자, 그 다음 20번. 요거는 우리 기출문제, 아, 시문제 나온 거네. 그 24에. 자, 한번 읽어보고. 자. 제목 붙여봐라. 갑은 X, 을에게 X 토지를 갑은 98만 원 매도하는데 잘못 청약서에 제곱미터는 80만 원을 기재하였고 을에 대해서 이런 성량하였다. 그 후 X돈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폭등하자 갑은 명의에 제곱미터당 158만 원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줬다. 됐습니까? 예. 뭐고 제목 붙여봐라. 또 그냥 오표시가 하면 되나? 이중매매와 오표시.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야지. 무슨 매매와? 이중매매와 오표시. 그럼 일단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노? 병. 병. 그지? 그럼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됐습니까? 예. 얼마? 89만 원.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표시된 대로. 맞습니까? 예. 근데, 갑이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하고 등기해줬다. 일단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병. 이렇게 하는 거. 을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사기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일단은 그대로 뭐다? 유효.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항이 제곱미터당 뭐, 기재된 대로 얼마? 89만 원 성립한다. 맞죠? 예. 을은 병에게 이루어진 이전 등기 말소를 뭐 청구할 수 없다. 누가 소유권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병. 만일 갑과 을이 제공 98만 원에 합의하였으나 제공 했다면 이거 오표시지. 그럼 계약은 얼마? 98만 원. 하고 무슨 표시? 오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해설되고 있습니까? 예.
자, 만일 갑의 배맹이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자, 적극 가담한 병 하면 몇 조? 103조. 선의의 정이 X 토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정은, 그러면 자, 여러분 103조가 되면은 갑과 병도 무효지만 정도 뭐, 무효, 주어 하였다면 끊고 정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